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두산그룹은 경영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품게 됐습니다. 네, 어제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진기업도 본 2차례 참여했지만 현대중공업이 인수가로 8천억 원가량을 제시하면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사업과 엔진 사업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엔진 사업이 없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 현대건설기계 입장에선 이번 인수를 통해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번 인수로 글로벌 10위권 건설기계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뭐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이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드디어 채권단에게 약속한 이 경영자관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35.41%로 매각 대금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8천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두산그룹은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을 연내에 마무리 지어 채권단에게 약속한 경영 자구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두산그룹은 앞서 지난 4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3조 6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자산을 매각해 3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1조 원 이상의 차입금을 갚겠다는 자구안을 내놨는데요. 이후 강원 홍천군에 있는 클럽모우CC 골프장과 두산솔루스, 두산타워 매각을 진행했고 또 최근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청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편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밥켓의 지분은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